오늘 그 진행 방식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세 분의 정식 명칭은 예비 후보자가 되겠습니다만, 20일 날 정식으로 다시 이제 등록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 자격으로 이 세 분이 나섰는데, 이 세 분의 출마 소견을 우선 3분씩 들을 겁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그 사회자가 이 세 분의 후보자들한테 질문을 세 개씩 줄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이제 질문당 1분이고 답변은 2분씩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들끼리 질문을 하실 텐데요. 역시 그 순서대로 그 후보들이 1번, 2번, 3번으로 후보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고 2분 이내 질문하고 3분 이내 답변하는 식으로 그 3개 이내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정 질문 및 답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노경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 플로어에서 들어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일단 후보자들의 생각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보자들 간에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그 이 또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쨌든 주최 측에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 마무리 발언이 3분으로 돼 있는데요. 앞에 그 답변에서 시간 너무 많이 끌 경우에는 이제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그 질문에서 시간 초과했을 때 뒤에 마무리 발언의 그 시간을 조금 제한할 수밖에 없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양해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그 이동준 1번 그 예비 후보자부터 그 출마 소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준입니다. 서울 영국인 여러분, 회원이 주인인 서울 영국 협회를 만들기 위해 제5대 서울 영국 협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기호의원 이동준입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많은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 연극인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술과 현실이라는 딜레마와 장작과 생활의 이중고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끌어안은 채 묵묵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합니다. 연극의 시대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연극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화 비전이 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극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연극인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연극이 국민들에게 TV 드라마나 영화에 밀려 관심밖에 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 모인 여러 연극인 회원 여러분들이 무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 이동준은 이 모두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극인 모두가 하나 되어 대응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우리 연극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협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원이 주인인 바로선 서울연극협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극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협회가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울 연극협회의 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기호 1번 이동준은 존엄한 여러 회원님들의 시대적 소명과 염원을 받들기 위해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 이동준은 여기 모이신 여러 연극 동지 여러분과 사활을 걸고 연극의 침체 원인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연극인이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연극인이 연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들을 결코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이동준은 이제 이념의 벽을 넘어 세대 간의 갈등과 반복을 치유하고 보다 넓은 가치를 포용한 서울연극협회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진정으로 연극인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회원이 진정으로 주인인 서울연극협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모이신 회원 여러분 모두가 서울연극협회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이 주인이다 라는 책을 내걸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호 2번 송영종 예비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극의 한계를 걸어온 배우 지춘성과 기획자로서 열심히 30년 뛰어온 방지영 기획자와 함께 제5대 서울연극협회 회장의 부부한 송영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출마를 앞두고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연극협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크고 그 무게감이 얼마나 중차대한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연극의 가치, 연극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연극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연극이 사람을 위로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연극인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연극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제작 환경과 열악한 지원 제도,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복지 문제, 그리고 검열 사태까지 말로만 문화 융성시대라고 떠들어대는 사이에 우리의 연극 영토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 작곡하신 차범석 선생님한테 첫 연극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선 김상현 선생님한테 연출 처음 배웠습니다.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연극은 모든 걸 다 맞춰서 온전히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동안 여러 작품을 관객과 대화하면서 치열하게 만나왔습니다. 전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서울연극협회 회장 자리가 탐나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98년도, 99년도 ITI 사무국장으로서 김우경, 양혜숙 선생을 모시고 4년간 무보수로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화동일번지 3기동인으로서 활동했고 3기동인으로 활동할 때는 후배들 위해서 연출가 대표를 만들어서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극협회 이사,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그리고 각종 축제, 고망가루 연극제, 서울연극제 등 많은 연극제에서 행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연극 발전에 노력해왔습니다. 전 과감히 서울연극협회 이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극협회 조직을 개편하고 현재 이사로 되어 있는 의결기구로 이사를 자리매김하고 집행부를 보다 튼튼하게 끌고 계셔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탄탄한 후속조치를 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연극축제를 축제위원회를 조직해서 다양한 서울에서 벌어지는 연극협회 연극제를 체결하겠습니다. 지구연극협회 활성화하겠습니다. 구리극단 창당
연극인회관 설립, 창작극장 사업, 연극인 주택 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로 낙서문화 벨트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연극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잡고 있는 서울연극협회도 혼자 하지 못합니다. 가치를 같이 할 때 더 큰 가치가 되는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기호 2번 송영종, 여러분과 끝까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의 가치를 정립하자는 주제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3번 그 정재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극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지회 제5대 지회장 예비 후보자 기호 3번 정재호 여러분 회원님들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극단 광장 그리고 극단 사주에서 조연출 생활과 무대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극단 사주에서 연출가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연극의 길을 쉼없이 걷고 뛰어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으로서 3년 동안 변화와 개혁을 꿈꾸며 연극인들의 권익과 협회의 안정을 위해 지난 3년을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과 대화를 나누었기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인 정재원은 누구인가? 지금의 서울연극협회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정재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순수 연극 예술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서울연극협회.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 연극의 자존심이어야 할 서울연극협회는 혹시 편향된 이념 논쟁으로 존재의 가치, 그 이유마저 위협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연극의 산 증인이시며 역사이신 우리 원로 선생님들은 그 영예로운 역사와 영예마저 혹 실추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연극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있는 우리 후배 연극인들은 혹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을 탐구하고 삶과 철학을 논해야 되는 무대, 대학로의 거리는 유흥의 거리, 상업화된 연극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진 않은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호 3번 정재원은 서울연극협회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한국연극협회 모든 예술단체 유관기관과 협력 소통함은 물론 서울연극협회 회원의 권익과 안정을 위해 회원 여러분과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교류하며 수직보다는 수평적 구조에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원로 연극인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행복한 서울연극협회. 장년층의 연극인들이 연극의 정수를 마음껏 펼치며 감동과 감흥이 넘쳐나는 춤추는 서울연극협회. 청년 연극인들이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는 서울연극협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울연극협회가 되도록 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연극 자체가 행복한 삶, 연극으로 행복한 연극 세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예비 후보 기호 3번 정재호가 꿈꾸는 서울연극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연극협회 회원 여러분, 저 정재호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봉사와 배려라고 하는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 서울 경북을 풍력 소통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취지의 출마선언입니다. 자, 그 이제는 제 후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하실 텐데요. 저는 짧게 제가 1분 이내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들께서도 아주 짧게 2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이동준 후보님께 해줘볼게요. 그 대한문화 문화기구 지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극장 임대료를 비롯해서 여러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연극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대학로 문화지구 특별법을 발효해갖고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대학로의 문제는 저희 대학로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뉴욕 같은 소거리에서도 예술가들이 그 지역을 예술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지역의 자본이라든가 상업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예술가들을 뭐 그 지역에서 떠나야 하는 것들을 뭐 저희 말고도 뭐 커다란 뭐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은 이미 다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대학로의 문제는 대학로 문화지구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대학로 뉴욕 같은 경우는 대학로 뉴욕 극장 지구에 극장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함부로 극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못하고 특별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로 극장이나 지금 사실은 그 임대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런 법제화가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환경에서 지금 서울시가 대학로에서 공간에 대한 역할을 사실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로코 예술극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서울시에서도 저희는 이제 서울연극협회니까 이런 공간들 뭐 창작 공간을 사실 대학로 이외에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대학로라는 공간이 병원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교육시설 성균관대학교 방송통신대 교육에 잠식을 당하면서 문화공간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건물들 뭐 코이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처해서 우리 건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들을 저희 회가 협회원들의 성원을 모아서 계속 주장을 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기관은 저희들의 그런 권리를 서비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 기능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극인 재교육,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 설립, 창작 공간 확충, 교사 양성,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복지 서비스 전담기관 설립 등 수많은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연극협회 사업만도 한 해 약 4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3년의 임기 내에 확실히 시간을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헌법에 보면은 헌법 22조에 발명가와 저작권자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는 법률로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술인 복지법이 발효됐고요. 그래서 어떤 복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복지재단과 한국연극협회 또 많은 여러 가지 예술유관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작 공간은 이미 서울시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서울연극협회가 어떤 재원을 다 마련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회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창작 활동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캐치를 해서 그것을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뭐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그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기타 연극 외에도 다른 유관 예술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재원의 마련을 협회가 살림을 한다는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출마 소견을 봤더니 그 굉장히 반갑게도 고등학교 일반 선택 연극 과목 선정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 인력 양성 기관 설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기관의 연극교육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양성기관의 구체적 설립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금 아르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연극인 강사 사업에서 우선 그 사업이 국가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은 충분히 이제 발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연극인 교사 양성에 초창기에는 저희 회원들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연극인 교사로 사실은 거의 뭐 연수를 얼마 정도 시간만 받으면 다 파견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미래의 저희의 회원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회원이 아닌 교직 이수한 학생들이 주로 그런 연극인 강사로 있고 오히려 어떨 때는 협회 회원분들이 그 연극인 강사로 가려고 할 때 지금 뭐 중앙대학교나 몇 개 대학에서 설치된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한 비용들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학점을 이수하고 가는데 제가 그 지도 기관을 양성한다는 꼭 서울연극협회가 아니라 2017년인가 18년부터 시행이 되면 전면적으로 그 서울시만 해도 한 5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에서 파견을 할 때 분명히 수요가 있는데 분명히 자격 문제를 거론할 거고 저는 회원들이 거기에서 다른 어떤 교직을 이수하지 않고 연극 현장에서 공감은 그 경력들이 어떤 교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장에 가서 학생들과 유기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저는 그런 양성 기관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해서 보는 게 저는 넣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 건 교감으로 들어가는 건 2018년부터고요. 고등학교 발탄이 됩니다. 자, 네, 세 개 질문을 모두 마쳤고요. 기호 2번 네, 송영종 예비 후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연극제 아르코에서 묵난 대관 퇴각 사태부터 올해 11월까지 작품 검열에 대한 문제로 연극계 안팎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서울연극협회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끊임없이 발표하며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송영종 예비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서울연극협회가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우려할 일인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단 예술 지원 제도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감성은 하지 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선일보에가 그런 기사가 났죠. 그러니까 서울협회는 박장년 집행부의 서울협회는 선거 기치가 소리를 내겠다는 집행부였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서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관 탈락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뜻에 안 맞다고 지원을 안 하고 자기의 뜻에 맞다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융성시대의 기치를 걸고 있는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획일화된 문화를 만들기 위함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울연극협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만큼 기존에 이제 마당의 수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서울연극협회에서 서울협회에서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 발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이러한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결과가 문화가 풍성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여서 한 자리의 테이블에서 지원 주체나 지원 받는 데는
이런 데 수평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연극은 대한민국 그 출마 소견서를 보니까 원로 연극인을 위한 예술인 연금, 연극인 의료 지원 등 복지 관련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연극계는 다른 장르와 달리 우리 스스로 설립한 연극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 설립에 서울연극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말씀하신 일들을 어떻게 실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복지재단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약을 낼 때 연극 복지재단과 같이 힘을 실어서 같이 간단하게 좀 그 설정을 두고 다만 연극인 복지재단에서 추구하거나 연극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려고 했다가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협회가 회원들을 대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복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극인 강사 문제가 한계에 어쩌면 더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전문 연극 강사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시대는 수명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자리 창출에 도입해서 약 200개 정도 일자리 창출이 정신 건강 학회와 더불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인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쉬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인들의 임대주택 문제도 서울시랑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인들을 보면 40대가 총 1,400명 정도 됩니다. 연극인들의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40대 연극인들이 모여서 연극인들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연극인들 자제분들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역 교수로서 신진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중요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진 연극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창작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연극 재료가 현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신진에 관해서는 저는 무조건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제가 3대, 4대 집행부 때에 브릿지 페스티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현장에 좋은 배우들, 좋은 연출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겠지만 신진에 대한 저는 지원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지원은 상당 부분 신진에 갈 수가 없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존 극단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원이 정부 지원 정책의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해준 예비 사회 진출자에게 지원해주는 취업 노동부에서 되면 취업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극계에 끌어들여서 1, 2, 3년 차까지는 무조건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번 정교 예비 후보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서울 연극인과 한국문화예술예술위원회 사이에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연극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탈락과 작품 검열이라고들 합니다. 우선 출마 소견서에서 대관 탈락 사태에 대해 우리 책임이라고 단언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시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이 두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했고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엄청난 2015년도에 정말 연극인들이 가슴으로 울어야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극협회가 이 파행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은 분명히 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팽팽하게 앞만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서로가 양보하지 못한, 가슴으로 소통하지 못한, 진정성으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우리 연극인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전국 16개 지회 지부를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와 협회, 또 협회와 기관과 기관. 저희 연극협회는 제일 처음 윤동구 이사장님께서 이 사태를 알고 제일 먼저 아마도 문화예술의 위원장을 제일 먼저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회장은 협회장으로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서울연극협회 회원들이 투쟁하는데 넉넉히 뒷전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또 드러나지 않는 역할이 어쩌면 협회 사무총장의 역할일 수도 있고 협회장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아쉬운 사건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연극은 대한민국 연극의 현주소이고 그 중심에 서울연극협회가 있다고 쳤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연극협회의 체질 개선에서부터 부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절차와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재호 예비 부부자께서 생각하시는 그 절차 방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연극인 수가 서울연극협회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근 4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한 3,800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아직 전국 합해서 만 명의 회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통계만을 보아도 서울연극협회는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입니다. 그러한 중심에 서울연극협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연극협회는 어떻습니까? 간혹 많은 사람들이 극히 좌편향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극히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들 끼리끼리의 모임은 아닌지 이렇게 자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강해야 회원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연극인들은 연극인들끼리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돈을 받아오는 기관은 정부입니다. 정부와 타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과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회원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너무 놓고 대학로의 현장에서 피켓 들고 고소하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대화하고 대화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값진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연극 발전에 연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극이 연극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로 연극인들은 설 자리를 잃으시고 그 영예로운 역사, 명예마저 부정적으로 실세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연극 후배들은 고품배를 움켜쥔 채 방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안을 아마 제가 갖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말 많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연극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로 선생님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소연하십니다. 나이 70이 넘었는데 너무 건강하다. 근데 재호야 일이 없다. 네, 가장 단순한 얘기입니다. 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협회가. 또는 회원들과. 연극협회의 창작지원기금, 연극인 원로 선생님들 지원금 300만원. 정말 우습습니다.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극인 선생님들이 연극에서,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존경받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연극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후배 연극인들에 대한 존경, 존중, 그분들의 어를 이어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여러 회원님들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 값진 어를 이어받자라고 하는 것이 그 선생님들의 명예와 역사를, 가치성을 높이 받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그 네, 언론에 네.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후배들에 대한 네. 얘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로에는 회당 2만원짜리 공연, 회당 3만원짜리 공연, 4만원짜리 공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회의에 들어갔더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0대 연극인, 50대 연극인, 60대 연극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서 네.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자, 네. 그 뭐 충분히 어떤 말씀 하셨는지 다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일종의 좀 전반전이고요. 정말 중요한 토론 반응이 남았습니다. 이제 후보들 간에 토론이 될 텐데요. 지금 세 개의 질문들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셨죠? 세 개의 질문. 근데 한 후보자한테만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후보자는 두 개, 한 분한테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두 분한테 하나씩만 하고 추가 질문을 1분 동안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그 허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1분 30초만. 지금 기본적으로 3개 질문 하시는데 2분 질문, 3분 그 답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두 후보한테 질문을 하는 형식인데 그것을 잘라서 두 개를 하나씩 하시고 추가 질문 하는 식으로도 가능하게 제가 그렇게 한번 그 유연성을 발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선택하십시오. 자, 우선 이동준 후보부터 두 후보한테 질문, 우선 한 분씩 질문 하나 하고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체크해주세요. 네. 저는 기호사과 정재국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사회자께서 그냥 그대로 질문을 하셔갖고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 유심상의 문제에서 근데 그 기호사과 정재호 후보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또 문봉구의 세상이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일 먼저 만나서 지금 그 사태가 해결이 됐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으로서 분명히 이런 문제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또 체질 개선과 부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뭐 좌편향이 과연 체질 개선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체질 개선, 뭐 체제 개선이 근데 좌편향이나 우편향은 사실은 체제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저는 한국연극협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체질 개선과 부질적인 병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고에 의한 인사라든가 무분별한 포상, 공정성, 투명성 없는 사업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 반성과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 그리고 못다한 부분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또 굳이 윤봉구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사무총장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아마 이야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나름대로 저 역시 최선을 다한 것이 완벽한 어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도 역시 자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질 개선에 있어서의 좌우, 연극에 있어서 우리가 연극이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극이란 연극을 가장 열심히 할 때 가장 연극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극을 열심히 하는 서울연극협회, 연극을 열심히 해서 관객과 관객이 감동을 받고 대한로가 춤추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자연스러운 조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연극은 열심히 모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현장 연극인으로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질문은 송은경 후보께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서울국제연극제를 신설하고 공연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기획 인력을 양성하고 서울시와 서울연극협회가 시작한 창작극장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소극장 무대를 만들고 해악을 갖춘 연극의 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극 레지던시 충신동 사업 운영권을 갖다가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저희 서울 연극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문제 의식을 제기를 하면은 제 입장에서 이 송영종 후보자님의 공약들을 보기에 이미 이 공약들은 현 집행부 4대 3대 집행부에서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서울국제연극제 이미 확정돼서 내년에 하고 있지만 사실 발표가 되지 않은 사업이죠. 저도 사실 4대 집행부에서 정책국과장으로 박창렬 회장님과 함께 박원수 서울시장과의 청첩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한 것이죠. 해화역을 영국의 거리역으로 명칭 변경하는 거 제가 속했던 정책국과에서 토론을 삼아 이신영 노 대표님의 의견을 위해서 그 논평으로 낸 걸 박원순 시장이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청첩 자리나 그 다음 주 모임 간담회 자리에서. 그럼 이러한 공약들이 과연 송영종 후보님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 서울국제연극제가 내년 6월에 저는 사업 실시로 확정되어 있는 걸 알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연극제를 시행하기 지금 6개월 됩니다. 아직 회원들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6개월 전에 회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저 아직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사업을 좀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않으시는지. 뭐, 송영경 후보께서 이런 공약들을 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공약들 중에 티켓 통합 예매 시스템 운영, 지구 활성화, 불입단 창단, 뮤직 페스토 활성화, 이런 것들은 사실 현 집행부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새로운 송영경 후보님의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티켓 예매 시스템은 이미 대학로 티켓닷컴을 서울연극협회가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서 소극장협회를 이미 이관을 한 사업인데 왜 다시 굳이 티켓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그런 전반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대답하시죠. 네. 모든 정책은 연속성을 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국가라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동준 후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현 협회에서 연속성의 연장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겠죠. 여러 가지 공약 중에도.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5번 항목에 보면은 저는 낙산문화벨트라고 큰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학로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려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로뿐만 아니라 그 한성대 중심 주변구까지를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대학로를
대학로에 돈이 들어오게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는 사실은 이 국제형 문제는 3대 집행부 할 때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부산영화제 거기가는 국제형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 리더자의 결정과 판단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은 그건 서울 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기존의 서울 국제공연예술제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정도 얹은 거 아니냐, 이것이 너무 평가절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섭섭하고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공약이든 간에 지금 제 두 번째 공약상이고 시스템의 계획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축구 찰 수 있고 누구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처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적재적소에 판단해서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누가 할 수 있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티켓닷컴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복지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협회 회원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켓 통합 청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축적으로 서울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되겠다 해서 내놓은 공약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 제 표현이 과했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큰 사업 중에 낙산 문화 발표를 대학로 연계에서 한다고 해서 그 공약은 저한테도 있으니까 후보자님께서 제가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영국제 부분은 저는 국제영국제 이상의 걸맞게 아까 부산국제영화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조직이 가동되고 할 수 있도록 서울영국협회가 운영을 하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중간 하시는 거죠. 이거 답변하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참여 인원들이 원로 선생님들부터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참여의 기회를 넓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영경 후보님께 다시 하나 더 질문. 출마 소견 중에 4대 집행부의 과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셨는데 그 과오 어떤 과오가 있었고 또 그리고 현 집행부 연인은 어떤 것들은 정말 집행부가 잘한 어떤 사업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 또 한 가지 질문이 참 이 사회 집행부에 들어와서 참 노장청 연극이나 반복하고 대립하고 부신하는 게 상당히 많아졌고 저는 이것이 서울 연극협회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서울문화재단 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관료 행정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적 이익을 지키고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조직을 넓히려는 어떤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술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황 인식의 판단을 미스하는 바람에 실제로 저희의 사업 서비스 파트너인 예술이나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아직도 어떤 예술을 정치적인 도구라든가 어떤 그런 거로 한다는 많은 또 회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연극협회는 지금 박창열 집행부 3사대를 거치면서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약 6년 동안 1200명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창열 집행부에서 슬로건이 중에 하나가 또 소통입니다. 많은 소통을 해왔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해타산에 부딪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수많은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
3대, 2대 집행부에서 3대 집행부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사실 2대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8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수 받을 때요. 그러나 지금은 서울협회 집행부 사업은 작년에 45개, 올해 37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어디든지 그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 집행부의 가오라고 썼던 것은 4대 집행부를 의미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일대 때부터 모든 그동안의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새로운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통칭했던 표현입니다. 앞선 과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단을 하고 새롭게 정책으로 다시 내놓고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질문 세 개 질문을 다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송영종 후보께서 질문 첫 번째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실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죠. 공평하게 각각 한 분씩만 쓰겠습니다. 예, 그럼 해주시죠. 먼저 우리 이동준 후보께서는 사실 6년 동안 박장현 집행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3대 때 감사를 하셨고요. 4대 때 정책 분과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4대 때 특별한 진짜 높은 사람입니다. 6년 동안 이렇게 해놓으면서 출마수석위원회 주장들을 보셨습니다. 출마수석위원회 보니까 더 이상은 서울 연두에서 소모적인 2년 노정이라 표현했었어요. 2년 노정이나 세대 간의 갈등 반복이 있어서 안 해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동진 정책 분과위원장께서 상당 부분 동안 많은 대결을 하셨고 많은 부분 서울연구 정책 수립에 앞장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대로 하루 얘기해서 사실 2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관련해서 생각하는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양심의 자유를 말을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갖고 있냐 회장 출마자로서 검증을 하라고 하면 저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2년 평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협회 장으로서, 협회 원으로서 제 이념에 대해 충실하는 것이 저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념에 대해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사실 제대로 된 좌우에 대한 판단이나 진보 보수에 대한 판단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회원들이 협회 주인인 회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 그것을 갖고 협회 회원들이 힘들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벌써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저의 어떤 영국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자유에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으로 당선인들을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제가 당선이 되면 서울 연구협회는 일단은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일단 예술적인 어떤 협회 조직으로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서 각각의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원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호 후보님께도 소견서에 나와 있는 한 가지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연구협회의 체질 개선부터 구체적인 협회 청산하는 절차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서울연구협회 구체적인 협회가 모시고 절차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질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양 후보가 쓰니까 저도 정말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고질적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대학로의 문제점, 네. 고질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대학로. 지금 대학로 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학로 지킴이 대학로 연극이 상업화되어지고 정말로 유흥의 거리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협회 회원들 다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현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어쩌면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좋은 연극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법적 제도화, 법으로 그들이 정말로 대학로에서 호객행위를 할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쓰는지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또한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서울연극협회의 고질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금 계속 좌편향, 좌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자기 개인적 성향의 좌우를 분명히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세는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누가 물어보면 저의 성향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연극협회 내의 회원들이 서로 반목을 하고 서로 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대화를 못하고 소통하지 않는 부분을 저는 고질적인 하나의 병폐라고 언어적인 단정을 지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세대 간 남녀노소 세대 간의 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예, 이런 부분을 원천적인 부분을 아마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두 개니까 사실 추가 질문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좀 불안했었는데 모습에서 딱 맞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재욱 후보께서 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이동준 후보님께 말씀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나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이번 후보하고는 글자까지 똑같은지가 몰라가지고 글자까지 똑같은 질문을 우연찮게 해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더자의 이동준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리더자의 최고의 자질 그리고 리더자가 가지고 가야 될 큰 덕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연극협회 회장이 되신다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협회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질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쉽거나 기본적인 질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외의 질문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극단의 대표로 있을 때 리더의 위치에 서 있죠. 근데 뭐 극단을 운영하면서 여기 대표님들도 많으신데 뭐 많은 극단원들한테 대표님은 하고서 이렇게 엄청 원망도 듣기도 하고 저도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또 무엇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재욱 후보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리더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입장에서 큰 동목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그 리더로서 따라오는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듣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듣다 보면 또 소통이 되고 그래서 이해하면 제가 좀 어먼 길로 가도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질문. 네, 바로 송영종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종 교수님은 현재 아마 한국영상대학교 연기과 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교수의 역할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투자가 돼야 되고 아마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퇴자 한 번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 재직을 과감하게 사표를 내시고 출마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어떤 학교 측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또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예, 많이 걱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협회장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 사실 어떤 결단 없이 나왔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미 그 7월 달에 저는 저희 대학은 사립학교니까요. 총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출마를 하실 때 출마를 한다고 찾아가서 얘기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식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산업체 교수로 대학로 파견 보내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희 대학 가서 10년 동안 아침 7시 반, 6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일주일에 세 번 가도 되지만 일주일 내내 아침 7시 15분이면 출근한 사람입니다. 우리 3, 4대를 박장렬 회장이 너무 열심히 나와가지고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그런 걱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리더는 밖으로 많이 뛰어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저는 뭐 문화부든 서울시든 문화정책 관련된 데 많이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 있어서 우리 방지영 부후보가 이번에 제가 삼고초를 그때 1월 11일부로 국립극장을 6년간 다닌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들어와서 아까 많은 공약사항의 뒷받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기획 방지영 부후보가 책임을 질 것이고 우리 지춘성 후보는 현장 속에서 지금 30년 동안 묵묵히 해왔습니다. 현장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협회에 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더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있으신 분 계시죠? 옆에 그 아까 송영정 교수가 그 후보자님께서 각 후보에게 한 번씩 질문했는데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론이 됐던 거기 때문에요. 2015년도에 가장 큰 연극계의 이슈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열 사태, 그리고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팝업 시어터 사건, 그리고 서울 연극협회가 아로코네 극장에서 공연을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세 가지의 사건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두 번 다시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송영정 교수가 바라보는 해결 방법은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했었으면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학교 있는 시간보다 연출을 다 많이 했어요. 출가라고 해주시고요. 자꾸 교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 프로필에 보면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의도도 알겠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서울 현 협회랑 어디가 잘못을 했느냐는 얘기보다도 문화 지원에 있어서는 다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저의 소신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는 진보 진영에서 집권할 때 좀 보수적이면 안 됩니까? 보수 진영에서 집권할 때 좀 진보적이면 안 됩니까? 문화는 균형을 잡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 융성했으면 문화 융성을 할 수 있게끔 스태프들이 따라가고 다양하게 해서 말 그대로 융성이 뭡니까?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알아서 어렌지를 이럴 것이라고 한 것이 대려 현 집행부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다 잘 됐다면 현재 인하센터장이 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 모든 분들이 왜 나주로 다 발령이 났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조선일보 기자가 문광복 과장의 말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서울협회가 하도 말을 하니까 손 맞은 거다 저거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제 1순위로 대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에 찾아가겠습니다. 될 때까지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잘 되게끔 그 안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너무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고 약간씩 그 편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세 분 합해서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뭐 맨 처음에 제가 뭐 페널티 얘기했는데 페널티를 적용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인데요. 조금 아까 성용종 후보가 우리 부회장님들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그 마무리 발언하실 때 부회장 후보들도 크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분씩입니다. 우리 네. 1번, 이거부터. 네, 아까 부회장님 별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러빙메이트로는 글로북당의 김용울 대표님 아까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터의 나숙경 대표님이 부회장입니다. 서울 연구진 여러분, 긴 시간 토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것이며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어떤 회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신 두 분 후보자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 활동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원님들과 가족들과 두 분 후보자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것이 좀 소박하지만 연극인이 연극인답게 연극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소박한 꿈을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기호 1번 인물은 원래도 국민 연극인들의 깊고 넓은 경험을 높이 받고 가슴 두고 청장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신진 연극인들의 청장인을 구취와 참여 기획대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달려온 30년간의 다양한 연극 현장 경험은 오롯이 서울 연극의 미래에 담아내겠습니다. 상식과 경험과 통하고 보편적 합리성이 인정받는 회원의 신뢰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연극인답게 연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풍토와 기반 조성을 통해 꿈과 열정이 살아있는 살만한 서울연극협회 창작자의 얼굴에 구슬꽃이 만발한 서울연극협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예비후보 등록 과정과 지금의 토론회 과정까지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협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는 현장 연극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참작 활동을 불태우고 있는 현장 연극인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보람을 함께 해왔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한순간도 대한민국 연극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서울의 연극을 지켜왔습니다. 또 이동준이 서울 연극협회장에 당선되면 그 당연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주인입니다. 오직 회원님의 권익과 국리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컨텐테이션에 공급한 회의도 늘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연극인들께서는 연극만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서울 연극에서 서울적인 이념 논쟁이나 세대 간의 갈등 반복 없습니다.
연극이 예술적 가치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연극인 여러분, 서울연극협회의 주인은 배영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들 갑자기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연극배우 집춘성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회장인 후보인 방지영 기획자는 오늘 마지막으로 국립극장에서 지금 홍콩에 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호상 국립극장 대표님하고는 얘기를 1월 11일부로 떠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출장을 갔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적 저희 아버님의 아버지 얽힌 저희 개인적 작은 트라우마를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인사말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입니다. 바닷가이기도 하고 농촌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늘 농사를 지어오셨고 매우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매번 12월이 되면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마을 회관에 동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날 축제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장도 뽑습니다. 근데 언젠가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의 늘 옷 찢겨진 와이셔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그 100m, 200m 뒤를 따라가면서 주눅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고서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회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바꾼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의 한계는 혼자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럿이 같이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서울협회에 나오면서 가진 슬로건이 가치입니다. 연극의 가치, 사람의 가치, 그 의미 있는 가치를, 가치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같이 할 때 방점을 찍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준 후보도 얘기했지만 좌를 우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서울 연극인들 중장년층 다 뛰어넘어서 같은 문제에 모두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조, 소경조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서울 연극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연극 배우신 우리 정아미 씨입니다. 네. 연출관대 자꾸 무대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출가 서문상 씨입니다. 우리 수술을 해가지고요. 네. 3일 전에 눈 수술을 했습니다. 네. 자꾸 안경을 번갈아 쓰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정재영은 네. 슬로건으로 혁신을 통한 서울 연극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1번, 2번 후보자님들은 네. 좋은 각자의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네. 출마 소견서에 공약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 소견서만 쓰는 건지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제5대 선거의 그 가장 핵심 단어는 예,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 역시 가치가 있는 서울연극, 미래가 있는 서울연극, 연극이 있는 서울연극 3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서울연극, 첫째, 서울연극인 상조회를 반드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연극제를 만들어서 봄에는 여성연극제, 여름에는 한여름밤 심야연극제, 가을에는 서울 향토연극제, 겨울에는 시민연극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극으로 춤추는 시즌연극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원로 연극 선생님 문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더더욱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가 있는 서울 연극입니다. 첫 번째, 서울 평양간에 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 축구단이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연극으로 통일시대를 맞는, 문화가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연극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연극협회 회원을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충시키겠습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음번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연극협회 25개 지부를 반드시 임기내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25개 지부 안에 구립 및 상주극단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 및 스탯 아트 마켓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울연극협회 연극인 데이터베이스를 일련에 구축시키겠습니다. 다음, 연극이 있는 서울연극입니다. 서울연극협회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법률, 의료, 회원관리,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티켓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기업과 연극단체, 연극인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멤버하우스 및 게스트하우스를 신설하겠습니다. 멤버하우스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헬스클럽, 샤워실, 커피숍, 쉼터 등을 의미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이 관객과 미팅할 수 있는 작은 미팅룸, 연극 홍보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문화가 있는 날이 있듯이 서울 연극의 서울 연극의 날을 지정해서 관객 저변 확대에 반드시 주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끝났습니다. 그 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 분 다 그 서울 연극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 이 선거가 이제 1월 11일에 그날 우리 서울 연극협회 제5대 회장이 결정이 될 텐데요. 선거는 축제입니다. 왜 축제냐? 이렇게 오늘 세 분이 다 제각각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그 1월 11일까지 우리는 이 세 분들이 어떻게 더 잘하실 것인지를 갖다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의 경쟁이겠죠. 이 세 분들이 경쟁하시는 가운데 우리 서울 연극협회 회원들은 어떤 이익과 연극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이 세 분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출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세 분한테 더 열심히 싸운다는 말이 좀 어쨌든 선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서로 정말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게 정말 구분을 하되 나중에 정말 고민이 되게 세 분 다 너무너무 우리가 훌륭한 분들이라서 고민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시겠다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할까 하는데 세 분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부회장 두 분 나오세요. 자, 우리 저 회원 여러분 카메라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예, 그 세 분의 후보자들과 부회장 두 분까지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1월 11일까지 열심히 뛰어서 우리 그 서울 연극의 좋은 미래를 갖다 계획해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서울연극협회 제5대 임원선거 회장 후보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